지금 태클 드릴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태클 드릴이 여러분들 일단 오케이 청주에 같은 생활체육 레슬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 눈치챈 사람들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빠르게 볼까? 다시 한번. 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이런 느낌 오랜만입니다.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발연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생활체육 레슬러들이 열이면 아홉은 실수하고 있는, 이게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생활체육인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건데, 레슬러들은 어느새 이런 걸, 이걸 하고 있거든?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 청주 데드포인트의 진 코치님, 네, 진자영 코치님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태클 드릴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태클 드릴이 여러분들 일단 오케이 청주에 같은 생활체육 레슬러입니다. 경력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 눈치챈 사람들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빠르게 볼까? 다시 한번. 자, 우리 진코치님. 네, 생활체육 레슬러. 차이점이 뭘까요? 네, 그립입니다, 그립. 손이요, 손. 여기 보시면 진코치님은 손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걸쳐지죠? 이 상완근까지 걸쳐져요. 이렇게 잡는 거야. 네. 이렇게 몸 쪽으로 붙여서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체육 레슬러 분들 한번 보시면 손으로 잡아요. 네, 손으로 잡아요. 자, 이제 그냥 딱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레슬링은 유도나 주짓수처럼 옷을 잡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 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손 힘으로 다리 힘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네. 다리가 더 두껍잖아. 근육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방 다리를 잡아서 넘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내 몸이 깊게 들어가서 몸과 다리를 내 몸 쪽에 붙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깊게 잡아서 겨드랑이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몸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어느 파이터 중에 그 레슬링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태클을 이렇게 잡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잡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잡으면 보세요. 우리 몸에서 해부학적 구조상 내 몸 힘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자, 팔을 이렇게 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어디가 힘이 제일 약할까요? 네, 3번입니다. 네, 3번이 힘이 제일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라고 배우신 분들은 조금 잘못 배우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힘이 좋으시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카렐린처럼 힘이 너무 세다 그럼 이렇게 잡고 넘어질 수 있겠지. 근데 몸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꼬무줄, 우리 저희 레슬러들 꼬무줄 당기죠. 꼬무줄 당기는 것도 몸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서 당기는 게 아니라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저희 체육관에 계신 회원님들도 거의 9분. 네, 근데 제가 딱 디테일하게 찝어서 말씀해 드리면 고쳐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꾸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선수부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그 대인 보강 훈련을 하죠. 대인 보강 훈련을 하면서 내 몸쪽에 붙이는 그런 연습들, 그런 체중 이동들을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레슬러 분들이 아시면 좋은 꿀팁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일반인 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마 제가 엘리트 코치였다면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진 코치님. 생활체육. 그래서 여러분들 레슬링을 애매하게 배우신 분. 힐리곤스를 끼고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 레슬링을 못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한 70%는 좀 틀린 말이죠. 왜냐면 손으로 안 잡아도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안 잡아도 되거든. 그냥 이렇게 걸쳐서 몸쪽으로 붙이면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거든요. 진짜 레슬러들. 레슬링을 오래 배우신 분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잘 보강되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저는 또 아직 그 사무정 인테리어가 좀 남아있습니다. 사무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지나는 사무정. 이게 진짜 보일 텐데. 간지나지 않습니까? 완성 중이기 때문에 포토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포토존입니다. 여기에 있다. 아, 이제 완성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있는 포토존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